현지 시각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이 끝난 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라지 2000 전투기를 지원하고 여름부터 조종사 교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미라지 2000 전투기를 지원한다면 유럽 국가들이 지원하는 F-16 전투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되는 전투기가 됩니다. 미라지 2000은 다소 에비에이션이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1978년 3월 10일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1984년 7월부터 당시 프랑스 공군에서 운용을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프랑스 항공우주군,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대만, 그리고 인도 등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투기는 여러 번 개량됐는데 프랑스 공군은 미라지 2000-5를 운용하고 있고 가장 개량이 많이 된 기체는 아랍에미리트가 운용하는 미라지 2000-9입니다.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것이란 예상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 지원 이야기가 나온 건 2023년 3월 말인데요.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2023년 2월부터 프랑스 공군기지 두 곳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약 30명이 훈련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프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투기 지원을 요청받았다는 것을 프랑스 의회에 통보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올 2월 프랑스 의회에서 프랑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미라지 2000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들도 해당 전투기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최근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은 우크라이나에 6대만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미라지 2000을 라팔 전투기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수출을 위해 보유 중이던 기체나 공군을 위해 생산 중이던 기체를 수출용으로 돌렸기 때문에 미라지 2000을 퇴역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의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거론되는 나라는 카타르와 그리스인데 카타르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미라지 2000-5 12대 판매를 협상하다가 취소됐고 그리스는 군 현대화 계획으로 구형 미라지 2000-5 전투기를 퇴역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카타르가 프랑스에 되파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데 중동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데요. 그리스도 구형 전투기 퇴역을 위해 나팔과 F-16 블록 70의 도입이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동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120대에서 130대의 서방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F-16은 최대 110대 정도입니다. 미라지 2000이 지원되면 프랑스가 지원하고 있는 스칼프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해머 유도폭탄을 더 정밀하게 운용할 수 있지만 적은 수량만 지원되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 참모총장은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전투기로 이착륙 거리가 짧고 정비가 용이한 스웨덴의 그리펜을 언급했는데요. 그리펜도 지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 선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추천 영상 꼭 보고 가세요.